기아자동차가 올해 2분기에 유로화 약세 등 환율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줄었으나 전분기보다는 확연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아차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12조 4,4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6,507억 원으로 15.5% 줄었습니다. 이는 실적 발표 전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호전돼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도 실적이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로는 27.2% 늘었고 지난해 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9%로 2014년 3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 또한 2013년 2분기 이후 8분기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기아차는 매출 23조 6천여억 원, 영업이익 1조 1천여억 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1.5%와 22.8%가 감소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1조 6천여억 원으로 13.2% 줄었습니다.